오늘부터 여론 읽어주는 기자 여기 2024를 맡게 된 정치부 유정화입니다. 이번 총선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선거라고 규정한 응답,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는 선거라는 응답보다 더 높았습니다. 그런데 가장 많은 41%의 응답자는요, 양당 모두를 견제하는 선거라고 답을 했는데요. 오늘 여론 읽어주는 기자 여기가 주목한 곳 바로 여기 이 41%라는 수치입니다. 좀 더 자세히 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선거라고 규정한 응답자들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. 45%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. 그 다음은 25%가 민생과 물가 등 경제 문제를 꼽았고요.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꼽은 응답자는 13%였습니다. 민주당을 견제하는 선거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요. 이재명 대표의 수사 관련 논란, 즉 사법 리스크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. 35%였는데요.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31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결국 정부 여당의 가장 큰 비판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,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리스크로 볼 수 있는데요. 당장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들인 만큼 양당 모두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 오늘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유 기자 말대로 양당 모두 견제라고 응답한 게 41%나 되는 게 눈에 띄는데요. 개혁신당으로서는 이 민심을 끌어오려고 할 텐데 어떨까요? 네, 앞서 리포트에서 짧게 보셨지만요. 제3지대 빅텐트라고 불리는 이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보다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. 네, 앞으로 뭐 총선까지 57일까지 남았으니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. 비례대표 선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까? 네, 여론조사 결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? 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자는 네, 87%였지만요.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을 찍겠다는 응답자는 72%로 낮아졌습니다. 네.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82%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을 찍겠다고 했지만 이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72%만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양당 지지자 중에서도 비례대표 투표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10에서 15%포인트 정도 있는 겁니다. 이들이 개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로 가는 교차투표,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다르게 투표하는 양상을 보일지 이 부분이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. 네. 물론 선거가 다가올수록 다시 양당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. 네, 그렇겠습니다. 그런데 거칠게라도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혁신당이 몇 석이나 가져갈 수 있을지 전망이 됩니까? 아주 거칠게라도요. 네, 지금 정당 지지율을 곧바로 의석수로 환산하기는 여러 변수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. 다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가 될 경우에 오늘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석에서 10석 정도를 얻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유정화 기자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